네, 안녕하세요. 짜라라. 아, 덕분TV 나에게 너무 어려운 주제를 줬어. 보통 이제 좀 힘드신 주제 하실 때마다 부채표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할머니 기운이 필요해요. 할머니 기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2023년 구분입니다. 참 나라가 좀 네. 뒤숭숭하죠, 지금. 그쵸. 올해도 정말 제2의 IMF 대육년이라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 개묘년이 되더라도 더 심해졌으면 심해지지 덜해지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많이 산란스럽고 시끄럽다. 한달 거쳐서 또 사건이 생기고요. 한달 거쳐서 또 사건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끌시끌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도 좀 많이 산란스럽게 돌아다니는 일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소식을 드리고 싶은데, 나오는 공수들이 다 이러다 보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흉년 중에서도 흉년, 대흉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진짜로 IMF가 올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표현을 자링고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투자나 주식, 부동산, 대출까지도 많이 막히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좀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많이 막히는 수전이니 좀 숨통이 막힌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눈을 감고 하는데, 국민들이 좀한 군데 모여가지고 아우성 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시위나 집회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소름이 돋는데, 솔직히 뭐 어떤 무속인 분들은 탄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탄핵 까지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설 일들, 아우성 칠 일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좀 국민들의 원성이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한 올해도 그랬죠. 자연재해라던가 그런 걸로 많이 피해를 보셨는데, 올해 역시도 특히나 느껴지는 거는 뭐 산불도 날 거고 물난리도 날 거지만 좀 산사태로 인한 영향들도 또 올해도 역시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재난들로 뭐 범죄도 있고 뭐 진짜 자연재해도 있고 나라의 문제도 있어서,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찰, 소방관, 아니면 또 이렇게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좀 불난다고 하세요. 저희 동자님 그러더라고요. 삐용삐용 바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빠진다는 거는 재해나 재난들이 많다는 거니까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좀 가장 크게 또 느껴지는 거는, 저희 할머니가 공수를 주신 게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형국이다. 그 말인즉슨 범죄, 그리고 각종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좀 해치는 게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로도 문제가 생기게 보여요. 특히나 저는 범죄도 범죄지만 아이들로 또 문제가 생기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돼요. 이거를 공수를 받았을 때좀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아이들 문제 또 생기네. 네,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슈가 있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도 많이 대통령이 바쁘시잖아요. 하지만 내년에도 너무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공식석상에 드러낼 일들이 많아 보여요. 또 화경으로 대통령 분께서 이렇게 공식석상에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좀 사건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해명하러 나오시고 수습을 하려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만, 북한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좀 도발적인 문제, 전쟁까지는 솔직히 못 가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하지만 좀 도발로 인한 문제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공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코로나 요즘 뭐 신경도 안 쓰시긴 하지만, 코로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갑니다. 종식되지 않아요. 그냥 감기나 독감처럼 그렇게 있을 뿐 그렇게 갑니다. 새로운 역병도 언젠가는 또 생길 거고요. 근데 내년에 들어서서는 뭐 코로나를 이길 만한 그런 역병은 안 보이니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좀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싶은데 좀 나라가 많이 흉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많이 화이팅도 하셨으면 좋겠고, 서로서로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 해도 되나요? 네. 선생님, 기도하실 때 나라의 기도도 하시나요? 이제 뭐잘 되게 우리나라 안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하시나요?
솔직히 맨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저를 찾아주시는 할머니를 믿고 저희 신령님을 찾아주시는 신도분들이 먼저기 때문에 그분들 이런 흉흉한 속에서도 좀 괜찮게 해달라, 사건 사고 없게 해달라, 그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가장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는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좀 이럴 때일수록 힘도 내시고 저희 소호당 찾아오셔서 기운도 받고 많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성음의 매화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에 맨날 본 것 같은데. 네네네. 작년에 예언하신 거. 네네. 물난리. 네. 재해로 인해서 화재가 좀 많이 날 게 보이고요. 불로 인해서 그것도 좀 보이고요. 또 물난리. 물난리 분명히 납니다. 너무 심각했잖아요. 심각했죠. 지금 물난리로 인해서 분명히 큰 대형사고, 물난리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예언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해 아직까지도 비난리로, 물난리로 지금 현재도 아직도 다 바람은 짜지 않고 홍수 피해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 전 세계가 다 흔들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무엇인지 집중해 들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딱 재해로 간다면 산불, 불, 화재, 건물, 화재.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또 불이, 화재가 두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산불이라니까 불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참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라 그래야죠. 자연재해가 많고 뭐 이런 공장이나 회사 이런 데는 화재 안 나게끔 잘 하시면 좋고요. 또 산불 역시도 이 화재가 벼락이 맞아서 화재도 나고 하나 작은 씨앗이 돼서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지금 아직도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뭐 핵이가 폭발해서 떨어졌다, 불이 났다 이런 것도 되고요. 뭐 이렇게 대형 사고라면 뭐 헬기 사고라든가 배 사고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지진입니다. 지진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본이든 우리나라도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뭐 좀 크게 일어났고 작게 일어나 지진이 상태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내년에 분명히 이 지진이 상당히 심각하게 흔들리는 게 지금 보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꿈을 꿨는데 뭐가 막 다 흔들려. 막 무너지면 흔들리면서 막 건물들이 막 물건들이 난 자다가 일어나도 우리 집이 넘어졌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맨홀 같은 거, 지진 이런 게 없잖아 아직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분명히 들을 것 같습니다. 안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간지 중에 갑을 정병 유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민연에는 검은 호랑이 해잖아요. 그 임계라 해서 내년에 개문연에도 흑토끼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나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이제 자 하반기 운에는 노동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잘못돼 상문이 끼거나 죽어나는 운쾌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좀 아프는 환자, 뭐 감기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가 제 세 번째 역병이 분명히 변이 바이러스가 두 가지가 분명히 또 들어옵니다. 그게 약하게 들어요. 아주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코로나가 하나의 감기의 질병인데 코로나의 이름으로 젖이다 보니까 코로나다 이렇게 돼서 모든 게 다 코로나로 밀고 가는 거야. 근데 질병이나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병이 또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몸이 뭐 두드러기 식으로 난다든가 가렵다든가 아니면 호흡곤란 이게 최고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그래서 호흡곤란에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반기에도 다 낫다고 보지 마십시오. 마스크는 저는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 낫어. 요즘에 코로나에서 양성이 많이 나오는데 모르고도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 알고도 넘어가고 요즘은 감기가 있는지 없는지 감기하면 다 코로나야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는 있어요. 근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많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그냥 계속 하고 나가라는 거. 그게 있고요. 그게 지금도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 이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방심은 근무. 마스크는 할 수, 완전 마스크 벗는 거는 올해 다 벗는 게 솔직히 나는 안 보여요. 나는 쓸 거예요. 왜? 건강을 위해서. 스카프나 마스크를 꼭 쓰면 감기 예방이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고, 하반기 이민연의 아직 하반기 운세는 아직도 남아 있으니 부득이 조심해서 잘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무속인입니다. 내년은 좀 우리나라의 운은 좀 어떨까요, 선생님? 우리나라 운은 내년에 경제가 무척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기후의 변화가 심각하게 오기 때문에 제가 개인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7월 달쯤에 또 한 번의 코로나가 극성을 부를 것이고 또 올 그 7월 달쯤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를 흔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 묘년이에요. 말 그대로 토끼띠의 운년인데 내년에 우리나라 국운은 총체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가 몰아쳐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어떻든 뭐 저우에 계신 분들, 저우에 계신 분들이 좀 점점 더 의기투합을 하셔서 국민들을 생각하시고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우리나라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서 아주 힘들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후가 무척이나도 변화도 무척했지만은 앞으로는 식량, 전쟁에 초석이 돼서 칼들이 되고 무기들이 되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먹을 것에 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견합니다. 또 다른 거 없어요? 또 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낙동강 어디 뉴스 보니까 낙동강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녹조 현상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후반기나 내년에는 나라의 큰 별이 흔들리는 아주 총체적인 난국을 겪을 거라고 감히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싶습니다. 또 나라의 어떤 그런 국운을 본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지금 다 오래된 나무들 지금 비고 있잖아요, 산에. 산림청에서 비는지 나라에서 비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저는 그걸 극구 반대합니다. 그 수백 년 된 나무를 함부로 벼작치시면 나라의 근간이 흔드는 게 아니라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불의 근원이 돼서 불이 또 날 것이고요. 또 홍수의 근원이 물난리가 나는 그런 난리들은 총체적인 난국들이 내년에는 올보다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올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에 네. 우리나라의 국모를 하셨던 국모는 영부인이시잖아요. 두 분이 돌아가시지 않으리까 아주 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